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9일 새벽 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답답한 심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하여 한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기업에 비교해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아주 껍데기는 화려하다. 그런데 아주 형편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자금도 없는데 사람은 또 많이 채용해가지고 직원 숫자도 많고 벌려놓은 사업도 많다.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전부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지칭해가지고 파퓰리즘 정책, 돈 뿌리기로 국가 재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로 풀이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들이 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거들이 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나 고급 승용차 막 굴리고 해서 안 망한 기업이 없지 않나.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방과 관련해서도 답답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가 과학이라는 건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지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부정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과는 협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지금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와 언론이 24시간 정부 욕만 하면은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하소연입니다, 이거는. 그는 이어서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 중국군 군가를 작곡한 공산주의자 정율성을 광주 광역시에서 미화하는 데 대한 분노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나를 제대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광주시 시장 강기정이란 자가 공산당 추모는 공산당 기념은 안 된다고 했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철진한 이념 공세라고 적반하장으로 말한 데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한 답장으로 보입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나를 제대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다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회에서도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면서 규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안보 공안기관, 법치기관 또 경제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다 뜯어보니 정말 표도 안 나오고 조금씩 내실 있게 만들어 가는데 벌써 1년 서너 달이 훌쩍 지났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적폐를 청산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고 그것도 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국민의힘 파이팅 같이 갑시다 라고 유세 때 그 어퍼컷 스윙 비슷한 걸 했습니다. 연찬회 만찬회는 생선회와 문어 등 수산물이 주 메뉴로 나왔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찬 때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수산물을 먹었고 군의 식당에서도 점심 때 모듬회와 고등어 구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 혼자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고군분투하도록 하면 안 되죠. 이 관료 집단과 여당이 도와줘야 되는데 관료 집단과 여당이 얼마나 비겁한지는 딱 사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고 합니다. 오염수를 처리해 가지고 안전하게 만든 물을 지금 바다로 내보내고 있는데 그걸 오염수 방류라고 합니다. 오염수를 그냥 방류하면 그건 위험합니다. 이제는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입니다. 처리수라고 해야 될 텐데 오염수라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오염수라고 하면은 국회 야당과 언론이 비판한다. 이걸 겁내가지고 이 공무원들과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배신하고 이 선동 세력 편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 그 말이 틀린 것 아닙니까? 오염수 방류는 위험하죠. 처리수 방류는 안전한 겁니다. 강도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염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강도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당이, 언론이 겁난다고 해가지고 양심을 속이고 과학을 부정하면서 계속 오염수 하고 있는 이 공무원 집단과 여당 국회의원 이들의 비겁함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도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